안녕, 난 미니미야. 파도 타기 하다가 도착했어. 바로 너의 미니룸. 나랑 일촌 맺을래? 와, 추억이 새록새록하긴 하지만 우리의 흑역사가 고스란히 잠들어 있는 그곳. 바로 2000년대, 그때 그 시절 감성을 자극하는 대한민국 토종 SNS 싸이월드가 오는 3월에 부활한다는 소식 들으셨죠? 회원수가 약 3,2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을 싸이월드였는데요. 그런데 경영난에 임금체불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작년 5월 26일자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싸이월드에 저장된 사진만 170억 장, 음원이 5억 3천만 개, 동영상이 1억 5천만 개라서 싸이월드 폐업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제발 사진만이라도 백업하게 해주세요 라고 청원까지 넣을 정도였다고요. 그런데 싸이월드가 새로운 주인을 찾고 새로운 모습으로 3월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 스카이 E&M 등 5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싸이월드 Z라는 신규 법인을 만들었고 싸이월드를 10억 원에 인수했는데요. 기대반 우려반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2021년 버전의 싸이월드 큰 변화가 있을까요? 첫째, 모바일 서비스예요. 이게 바로 싸이월드가 사라지게 된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 스마트폰으로 만날 수 있는 SNS 플랫폼이 많아졌고 싸이월드는 PC 기반의 SNS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싸이월드 Z에 따르면 상반기 중으로 싸이월드도 모바일 3.0 베타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해요. 게다가 메타버스 도입 소식도 주목할 만한 소식인데요. 메타버스 기술은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이죠.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이 2021년 들어서 주목하고 투자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새로운 싸이월드가 가상세계에서 어떻게 세컨드 라이프를 구현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둘째, 미니홈피 스킨이나 BGM 등을 구매할 때 사용했던 도토리는 가상화폐로 부활한다고 하는데요. 싸이월드 Z에 따르면 기존의 도토리라는 이름은 SK 커뮤니케이션즈의 소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대형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상장하면서 코인 이름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싸이월드가 이번에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2019년에 클링이라는 이름의 가상화폐를 발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잦은 서버다운 그리고 경영난 때문에 싸이월드와 클링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실패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싸이월드의 가상화폐 발행 소식에 걱정과 기대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싸이월드가 새 주인을 찾고 부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싸이월드 관련주 찾기 움직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싸이월드의 신규 법인 투자자 중에 하나인 스카이 E&M 그리고 스카이 E&M의 최대 주주인 초록뱀이 관련주로 거론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상화폐 상장 소식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죠. 비덴트나 위젯트 같은 종목들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과 함께 추억 속으로 사라져버린 싸이월드, 2021년 들어서 신규 아이템을 장착하고 부활한다고 하는데 이 많은 걸 다 구현해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요. 2021년 감성의 싸이월드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됩니다. 걱정 반, 기대 반,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